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S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인재를 모시고 있습니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성적 좋고 그런 거 필요 없답니다. 강방 전 회장님이 그러시니까 한번 믿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오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뭐 투자자를 꼭 어떻게 뭐 분류한다, 이건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가치 투자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으시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좀 좋은 가격에 좋은 회사를 사는, 좋은 가격에 좋은 회사? 그렇죠? 예, 좋은 네, 가격에 좋은 가격을 싼 가격에. 네. 좋은 회사를 싼 가격에. 네. 예, 그 이제 일반적인 목표이실 테니까.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싼 종목이 있나 싶긴 하거든요. 지수가 3,300 종가 기준으로 최고 네.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다 빼는 게 가치 투자 입장에서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하면 네. 사실 올해 싼 종목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급락을 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네, 비정상적으로 네, 네. 대박엔 세일이 일어났던 그런 네. 시장이었고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 그 네. 주가가 꽤 올라와서 지금 같은 시장이 사실은 뭐 일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시장에서 열심히 네. 그래도 싼 기업을 찾는 게 이제 저희들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아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은 뭐 3,300이라고 하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그렇게 즐겁지만 않다는 분들도 아마 많이 보시죠, 대표님. 네. 저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가끔씩 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네. 장은 뭐 계속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뭐 잘 안 가는 것 같다.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많이 계신데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네.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서요. 직접 네. 투자하시면서 네, 네. 저도 뭐 20년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런 경험을 저 자신도 수없이 많이 했었고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네. 자주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게 저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시장 수익률을 네. 시장 수익률에 뒤지는 거를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러면 네. 사실은 지수를 사면 됩니다. 네, 시장 지수를 사면 시장에 네. 뒤질 일이 없으니까 네, 뭐 그런 스트레스를 네. 그건 별로 재미없는데 네. 지수는 재미없어요. 네, 시장에 하여튼 뒤질 일은 없는데 이제 지수를 안 사는 이유는 네. 내가 시장을 이기고 싶어서 이제 지수를 안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꽤 큰 자산을 모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항상 시장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시장을 이긴 게 아니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고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거의 이긴 분들이 아니고 네. 시장한테 질 때도 꽤 많았으나 기회 왔을 때 한번 크게 때린 분들. 뭐 크게 때린다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그 매 순간 시장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네. 하여튼 이제 내가 기다리는 순간 내 순간이 왔을 때 수익을 확실하게 내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크게 수익을 본 분들이었고요. 네. 하여튼 저 자신도 뭐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을 때 네. 뭐 항상 시장을 이기지도 못했고 하여튼 이제 제가 뭐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네. 저도 크게 수익을 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가치 투자자들이 네. 과거 한 3-4년 동안 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네.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해가지고 수익을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이겼어요?
성장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올 초, 뭐 작년 이렇게 뭐 잠깐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신, 작년 계속 이제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셨는데요. 최근에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 근데 최근에 진짜 뭐 예를 들면 그 그게 가치 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정유니, 철강 이렇게 좀 굉장히 이른바 저평가됐다고 했던 네, 친구들, 싼 기업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오른 건 사실이 몇 달 사이에 그런 친구들을 그러면 가치 투자자분들은 많이 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뭐 그렇게 시크리컬한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이제 그런 시크리컬 종목 아니고 그냥 네. 개별 뭐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네. 정말 싸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을 투자했던 분들이 네. 최근에 하여튼 꽤 많은 수익을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쭤봐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혹시 지금 이제 투자에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제 저희는 네. 이제 고객 돈을 운용을 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언제 들어오셨는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고객들마다 차이가 있으신데. 네. A, B, C, D가 있으면 A는 뭐 70%가 현금 비중일 수도 있고 B는 네. 뭐 20%만 현금 비중일 네. 수도 있고 네. 전체 금액을 뭐 얘기하기엔 그건 좀 약간 정확하진 네. 않겠군요. 평균적으로 뭐 한 20% 조금 네. 넘게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여쭤봤냐면 혹시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싼 시장이라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으셨나 혹시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현금 비중을 좀 꽤 많이 가져갈 때는 네. 뭐 한 40% 뭐 이렇게 가져간 적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뭐 한 20%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아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시네요. 네, 비관적으로 보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원래 시장은 안 보시죠? 어떻게 될지 뭐 올라갈지 네, 내려갈지 이런 네, 건 안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보통은 그 많은 분들이 네. 매 순간 시장을 이겨야 내가 뭐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 차례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기업, 싼 기업을 찾는 게 내가 하는 노력의 한 30%라고 하면 네. 나머지 70%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한 70% 정도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네. 돈 갖고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그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야? 주식을 사놓고 내 주식을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시장이 알아볼 쯤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 뭐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을 딱 맞춘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걸로는 거의 네.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차피 네. 제가 예를 들어 뭐 3년을 갖고 있는다 쳐요. 네. 3년 중에 오르는 건 이제 3개월의 막판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내가 직접 주식을 사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얘를 잘 내가 노려보고 있다가 아, 그 타이밍 왔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쯤 딱 들어가면 네, 저도 이제 그러고 싶긴 한데요. 정프로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작년 코로나 끝나고 이맘때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모 여행사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여행주의 최악의 상황이었죠. 네. 지금도 이제 실제로 실적을 보면 여행사들이 네. 뭐 계속 엄청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여행주를 투자를 했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사실 그때 여행주를 산다는 거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을 텐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를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그 여행사 주식을 샀었는데 그때 제가 한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샀었던 거죠. 네, 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행주의 실적이 나오고 주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그때가 이제 제가 그 여행 주식을 샀던 게 시가총액이 400억대, 4,500억대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 회사 시가총액이 네. 2,500억까지 갔다가 지금 네. 이제 2,000억 초반까지 갔는데요. 네다섯 배 올랐어요?
그랬죠. 네, 그 시점에 비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타이밍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행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을 때 내가 네.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분들은 네. 이제 그걸 다 놓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제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자 여행주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딱 우리 대표님 생각하셨잖아요. 아 여행주 지금 굉장히 저평가고 한 3년 정도 안에는 분명히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다. 요 컨셉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신의 영역이니까. 네,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 여행주를 저는 이제 들어가진 않고 계속 이제 노려보고 있다가 어? 오르네? 어?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아 그럼 지금이구나. 그래서 대표님보다는 조금 덜 먹을 수는 있지만 다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맞춰 들어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일까요?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엄청나게 그 뭐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미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연 한 100억 정도를 버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한참인 와중에 뭐 시가총액이 1000억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네.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한번 지금 더 레벨업돼서 2000억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못 샀던 분들이 지금 살 수 있겠냐? 네, 1000억대에서 다시 사서 2000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좀 뭐 어려운 것이다. 예,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 그때 고르셨던 무슨 여행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찾아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행업은 이제 이미 저는 뭐 좀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정리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그 과거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분주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제 많이 찾아내셨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 네. 지금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적이 나빠질 기업을 찾는 경우 실적이 지금 안 좋은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게 확실한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 인간 본성에 어긋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싼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주로 어떤 업종들의 그 친구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지 좀 더 분포도가 높은 업종이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바텀업 투자자라서 전체적인 업종이 전망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하여튼 이제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피터 린치가 네. 생활 속의 발견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 속의 발견 네. 아, 애들이 커피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 스타벅스 뭐 이런 거. 네, 거야.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찾았던 기업들이 뭐 생활 속에 발견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정프로님 혹시 최근에 영화 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요? 네. 극장에서? 네, 극장에서. 극장에서는 없습니다. 그 한 네. 1년 안에 있나 없나 싶은데. 네. 네. 최근 거의... 마지막에 영화 본 게 언제 보셨습니까? 1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소울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소울. 그 애니메이션.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 10,000원, 10,000원, 1,000원 이 정도 했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도 11,000원 하겠죠, 뭐. 네, 지금 티켓 가격이 네. 평일에는 13,000원이고요. 13,000원이요? 네, 주말에는 14,000원입니다. 그 여행 그 영화사들이 과거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올리는데 네. 6년 걸렸습니다. 6년 네. 지나야 이제 소비자들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저항이 워낙 크니까 네, 1,000원을 네. 올렸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영화사들이 네. 영화관들이 티켓 가격을 1,000원, 2,000원 올리고 나서 네. 6개월 만에 네. 최근 3월 달에 1,000원을 또 올렸습니다.
과거에 6년 동안 1,000원 올리던 거를 최근 6개월에 1,000원을 또 올렸거든요. 아, 워낙 그 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네. 올려도 뭐라고는 안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티켓 가격을 올리면 과연 뭐 그러면 소비자들이 영화관을 볼까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네, 그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크루엘라라고 그것도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크루엘라, 네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약간 뭐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 영화 보는데 뭐 그 정도의 가격 때문에 영화를 볼 사람들이 안 보고 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영화관들 실적을 보면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유심히 보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네. 1,000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종업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팝콘 살 때나 좀 계시고, 네. 티켓 같은 건 거의 뭐 이제 네, 없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하여튼 그 작년에 1,000원, 2,000원을 올리고, 네. 올해 또 1,000원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제품 가격을 올린 셈이고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또 인건비를 1,000억을 줄여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몸집을 굉장히 가볍게 하고 네네. 이제 향후에 코로나가 끝날 거에 대해서 잘 대비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뭐 따져봐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뭐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어서 네. 그런 비법으로 종목을 발견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뭐 생활 속의 발견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거 혹시 한두 개만 더 얘기해 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네, 네. 저희 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네, 원래는 이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뭐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좀 커서 네, 너무 부담이 커서 네. 그냥 있는 집을 고쳐 살기로 해서 네.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옆에 잠깐 두 달 동안 나와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네. 했는데 네. 과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들어갈 때 네. 이 집을 뭐 조금 뭐 인테리어를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주방 가구를 바꿀 때는 네. 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거의 무조건 H사 제품을 주부들이 다 선택을 했었거든요. 한샘 한샘. 네. 뭐, 네네. 네네. 그때는 뭐 주부들이 네. 다른 선택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좀 비싼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외제 뭐 이런 걸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국산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H사 제품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택을 네.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네.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한테 H사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선택지가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옛날에는 무조건 H사였는데 네. 지금 다른 제품을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먼저 그 레커멘드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시장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네, 이런 네,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아, 그 회사도 또 눈여겨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지금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네. 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지금 하여튼 그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네. 스마트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장이 완공이 되면 원가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네네네.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뭐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참 막 리모델링 아니면 뭐 인테리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각광들을 받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갈 거라고 추측을 혹시 하시는 건 거죠? 이제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 그건 또 알 수 없구나.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네.
너무 그 공급을 틀어 막아놔서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수요 굉장히 억눌려 있던 수요가 네. 하여튼 앞으로 뭐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꽤 높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건설사들이나 이런 기업들 역시 이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 속에서 생활 주변에서 늘 이렇게 좀 레이더를 세우면서 삶의 혹은 소비의 패턴이 좀 바뀌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시죠? 종목을 발굴하는데.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 뭐 채널을 통해서 종목을 네. 발굴하긴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 할 수 있는 가능한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그 기계적으로 네. 과거 실적을 소팅을 해서 뭐 PBR이 가장 낮거나 뭐 퍼가 가장 낮거나 뭐 이런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뭐 자기한테 편한 거를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특히 네. 내가 이렇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종목을 찾고 공부를 해서 선택을 해야지 네. 그 종목을 꾸준히 내가 주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네. 들어서 뭐 반도체 기업이나 또는 뭐 석유화학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죠. 그걸 네네네. 이제 계속 트래킹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 수는 있어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글로벌하게 그 원가나 이런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을 네. 개인이 직접 뭐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네. 보다 더 오랫동안 해당 기업을 진득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내가 쉽게 찾고 만날 수 있고 있는 친구들을 고르는 게 그래도 추적도 하기가 좀 쉽고 네. 계속해서 이제 내 눈 안에 내 시야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친구를 하나 이제 발견했다 치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내가 살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그 친구에 대한 뭐 여러 공부들 뭐 예를 들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제 호흡에 맞는 네. 투자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 호흡에 맞아서 제가 이렇게 투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 호흡이 틀려서 자기의 뭐 투자 뭐 관이나 또는 투자 기관이 다 틀려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영화 또 그렇고 네. 또는 뭐 여행사도 그렇고 뭐 가구 업체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하반기에 뭐 주가가 오를 기업 뭐 이런 기업을 찾는 분들한테는 네. 제 뭐 이런 방식이 사실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그 호흡이 틀려서 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돈의 심리학. 네. 그 책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주식시장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뭐 주식시장이라는 데 네. 모여서 너도 네. 나도 많이 투자는 네. 하고 있지만 네. 서로 다른 게임들을 하고 네. 있다.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비유를 들자면 네. 예를 들면 육상 경기가 있는데 내가 육상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물 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마라톤을 하겠다고 네.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100m를 예, 뛰고 있어. 옆 사람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네. 나를 앞질러 가면 네.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막
스퍼트를 높여가지고 아. 그 사람을 따라잡는 거는 아주 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는 네.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게임에 따라서 내 호흡법, 내 호흡이나 네네. 내 페이스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에 가까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으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저 이제 마라톤에 적합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100m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제 말을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진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기장 들어설 때는 많은 분들이 나 마라톤이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거 보면 이제 100m로 네. 혹은 뭐 장애물 네. 뛰어넘기로 바꾸시는 네. 경우가 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개인들이 네. 사실은 남과 비교를 안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주위에서는 막 그 당장 그렇죠. 오를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내 주식은 안 가고 있으면 네.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개인이 네. 정말 굉장히 뭐 드물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는 사실 그런 나만의 호흡을 네. 스스로 찾아내고 이제 그 호흡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이제 투자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싼 기업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전체 투자의 한 30% 정도의 노력밖에 안 되고 한 70%의 노력이 이제 그 나머지 70% 내가 이제 찾아낸 기업이 오를 때까지를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치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가 뭐 싼 기업을 사서 뭐 이제 뭐 가격이 오르 이제 비싸지면 파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들으면 너무 쉬운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네. 그 70%를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이제 3,300이라는 높은 지수대에서 고민하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지수라는 건 뭐 크게 아마 비중 두진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은 여기 지수에 이제 부담을 갖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저 지수로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기대가 또 많은 분들도 있어요. 기대와 우려가 같이 지금 막 혼재한 그런 상황이실 텐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더 주식시장에 좀 임하면 조금 더 편하게 혹은 네. 좀 더 자기를 흔들리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나와서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월가의 영웅. 네. 네.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단 한마디를 기억을 한다면 네. 책값을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게 어떤 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책값을 못 뽑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시장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아. 시장을 상관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네. 책값 뽑는다라고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아까 이제 그 남과 비교를 안 하는 거 그게 네. 이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장을 무시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200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왔는데 네.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좀 현금화를 해서 뭐 좀 그 하여튼 좀 시장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 투자 철학에 이제 근본을 제공하신 분이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인데요. 벤자민 그레엄의 이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을 찾아서 그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워렌 버핏 밑에서 이제 그 수강을 했는데요. 그 워렌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시기가 1951년입니다. 네네. 1951년이 그 대공황이 끝나고 한 20년 지난 그런 시점인데요. 그 대공황 끝나고 1950년대까지 네. 미국의 그 다우 지수가 계속 200 언저리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200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네. 근데 이제 그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51년에 네. 다우지수가 250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이 버핏한테 조언을 했는데 네. 아 이게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네. 투자를 조금 조심해라. 자제하고 아.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레이엄이 버핏한테 조언을 했는데요. 네. 버핏이 스승의 말을 이제 잘 듣는데 그때는 스승의 말을 안 듣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250이라는 높은 지수에 네. 당시로서는 네. 계속 20년 동안 계속 200이었다가 네. 이제 그 51년에 250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버핏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버핏이 이제 그 어디더라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스승님 말을 듣고 그때 투자를 안 하고 시기를 기다렸으면 그때 버핏이 만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 내가 여전히 만 달러를 들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950년대가 네.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아. 1950년대 말에 지수가 네. 거의 한 6,7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3,000 갔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뭐 6,000, 7,000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실은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다는 얘기고요. 그 위대한 분들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3,200을 뚫고 역사적 신고까지만 사실 시장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라서. 네. 3,300입니다. 네. 아, 3,300. 대표님. 네. 3,300이에요.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뭐 네. 주가 지수가 빠져서 네. 뭐 2,500으로 다시 되돌아갈지 네. 아니면 뭐 4,000, 5,000을 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할 거는 결국 이제 개별 기업을 찾아서 네. 여전히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계속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현명하게 네네.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싶고요.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작년에 비하면 네. 사실 싼 기업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싼 기업을 계속 찾아내는 게 네. 우리들 가치 투자자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네.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진짜 뭐 저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사는지 파는지 아니면 뭐 지금 지수가 얼마인지 혹은 뭐 공매도 얼마나 나와 이런 거는 거의 안 보세요? 아, 네. 뭐 저는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세요? 네. 와. 야, 그럼 신경 써야 될 게 확 줄겠네요. 네, 그런 것만 기업에 안 봐도.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 사실 그 이제 제 주위에 뭐 투자 지인들하고 네. 과거 20년 동안 이제 계속 자주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야기의 거의 뭐 90%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뭐 가끔 하긴 하는데요. 아, 거의 안 하죠. 예, 그게 근데 메인 주제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싼 기업이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기업을 찾는데 네. 오히려 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지금 어떤 싼 기업 보고 계신지 뭐 그 알려주시긴 좀 그렇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생활 속의 발견 말고 네. 최근에 뉴스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요? 예, 뉴스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제가 계속 경제 신문을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뉴스를 계속 읽는 거에서도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저는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네. 이제 손해보험사들 관련된 뉴스를 제가 손해보험사? 네, 네. 관련된 뉴스를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쿠팡 화재가 났는데요. 네, 네, 네. 네, 안타깝게도 좀 큰 손실이 네, 나고 네, 네. 이렇게 됐는데 거기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이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이 나긴 했지만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으로 4천억을 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그 보험을 받아준 보험사들은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그 쿠팡이 든
보험을 이제 가장 많이 받은 데가 DB손해보험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한 60%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4천억이면 4,6에 24, 한 2천억이 넘게 DB가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최대 손실이 70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뭐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사들이 네. 본인들이 인수를 하고 그거를 다 자기가 손실을 따는 게 아니고 재보험을 들죠. 재보험을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사들의 보험사고요. 또 재보험사들은 또 제재보험을 들고 이렇거든요. 아, 제재보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서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재보험사 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가 이제 코리안리인데. 코리안리.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또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들어서 예. 코리안리도 손실이 엄청 클 거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코리안리의 뭐 최대 손실이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또 거기는 고백이 네. 없어요? 이제 코리안리 역시 해외 다른 제재보험사들한테 또 제재보험을 든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이제 보험사들이 그만큼 위기에 대해서 아, 대응을 굉장히 있다. 잘 해놨다는 얘기고요. 네. 또 이제 지금 당장 이 보험료가 나가는 거는 네. 그 보험금이 나가는 거는 보험사들한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뭐 이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에 뭐 그 롯데케미칼의 대산 공장도 큰 화재가 났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아. 그런 얘기고요. 아, 사고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 보험료 인상의 시그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이 손해보험사들 비즈니스가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네. 방금처럼 이런 화재보험을 일반 보험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하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 네, 자동차 보험.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은 이제 빅4가 네. 한 시장의 80% 가까이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한이랑 그 현대, 아니 삼성 현대, 네. DB, 뭐 KB 이렇게 이제 빅4가 네네네. 시장의 80%가 넘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여러 중소형 손보사 7개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재미있는 게 그 보통은 네. 이제 가격을 누가 올리냐 하면 가장 그 대장이 먼저 올리고, 예, 가격을 올리면 이제 네. 밑에 좀 이제 중소형사들이 올리고. 예, 대장 눈치를 보다가 아 이제 대장 쪽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자동차 보험은 네. 그 중소형사들이 먼저 치고 올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아~ 예. 그 손해율 같은 게 네, 대형사들은 견딜 수가 있는데 아. 중소형사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아. 상황이라는 얘기라서 네? 이제 그만큼 자동차 보험 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아, 시장이 계속 이게 얼마가고 있다는 아. 그런 얘기고요. 사실 자동차 보험이 뭐 어느 회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대형사가 더 서비스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소형사랑 대형사가 가격차가 안 나면 뭐 정프로님 어디 가입하시겠습니까? 가격차 없으면 대형사 네, 가겠죠. 대형사를 가입하겠죠. 네. 그래서 점점 그 대형사 쪽으로 아. 옮겨가고 있고요. 또 손보사들이 굉장히 그 이제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게 그 실손 아니 실손? 네, 장기 실손 보험입니다. 네. 네, 이 실손보험이 또 재밌는 게 네. 손보사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 중에 적자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 병원에 가시면 네. 그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네. 뭐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는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먼저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이제 막 이것저것 엄청난 맞아요. 네, 처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뭐 모럴 해저드 때문에 네. 손보사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네. 게 실손보험인데요. 그래서 실손보험 관련돼서 최근 뉴스를 또 계속 체크를 해보면 실손보험을 손보사들만 파는 게 아니라 생보사들도 팔고 있었는데 생보사들이 기부업하고 안 판다면서요? 네, 실손보험을 안 판다고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손해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손보사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손보사를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어떤 특별한 뭐 채널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기보다는 뭐 그냥 관심을 기울이면 네. 뭐 여러 곳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뉴스들 아, 하나하나에서 뉴스에서도 네, 그 투자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아마 저도 비슷하게 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실손보험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이제 왔는데 네. 4세대는 병원을 많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뭐 치료 같은 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껑충껑충 뛴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뭐 실손보험을 들 의미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 거냐 아니면 이제 전에 들었던 거 어떻게 잘 어떻게든 유지를 해볼 거냐 뭐 이런 건데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손보사들의 이익률 같은 거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은 네. 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정상적인 환자들한테는 네. 실손보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많이 이용할수록 뛰는 거는 이제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정상적인 뭐 치료에까지 그렇게 아. 과다하게 아, 그래요? 예, 보험료가 상승하 물론 이제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긴 하겠지만 네네. 하여튼 그 목적 자체가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네. 거라서 저는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네 자동차 보험만 들고. 네. 네. 뭐 정프로님은 뭐 자산가시니까 그냥 자산가가 아니라 네. 아, 네, 개인 돈으로 처리하시면 돼서 뭐 보험 아, 이상하게 보험 드는 게 싫더라고요. 네. 네. 다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하나 뉴스들도 우리의 투자의 아이디어로 역시 뭐 이것도 초골점을 우리가 늘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이제 한 뭐 출발점인 것 뿐이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한 건인지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무제표도 살펴봐야 되고 또 앞으로 보험업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봐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지금 보험사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그 IFRS17이거든요. 국제 회계 기준? 네. 그 IFRS 네. 17인데 이게 네. 이제 계속 연기가 17인데 이제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네. 실제 실행은 이제 2023년에 지금 실행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지금까지는 원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현가로 뭐 환산을 하겠다는 게 IFRS 17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실행이 되면 보험사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될 거다. 이제 이걸 계속 우려를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그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IFRS 17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이익이 드러나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뉴스도 보고 내 생활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 어디에서 조금 더 돈의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늘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걸 투자에 좀 연결시키는 그런 자세들 그게 네, 이제 네.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주식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이게 뭐 삶의 궤적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말씀의 어떤 스타일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차분한 이런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성진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공격적인 대화법에서 또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게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한번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시러 오셔야죠. 네 예, 한참 책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쁘십니까 요즘에 좀? 최근에 뭐 저희 회사도 네. 이제 클로징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여건 좀 되실 때 네. 네, 저희 회사 좀 저희 회사네 저희
방송 한 번씩 좀 찾아주셔서 좋은 콘텐츠 같이 좀 나눠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성진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